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거제도의 서당골에 와 있습니다. 여기를 와 있는 이유는 뭐냐, 서당골에서 개여시와 보수여칠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저희가 칭하는 말로는 뭐 핫플레이스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곳인데, 지금 맨 아래 초입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저랑 뱅진씨와 우리 무스랑, 그리고 위쪽 정상에서는 지금 귀웅이와 대포형 그리고 로브 카노가 이렇게 둘이 찢어져서 A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저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팀을 나눠서 헌팅을 하려고 합니다. 고수여칠과 개여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곳이고, 여기에서도 뭐 홀리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왔을 때 느낌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어느 구간을 지나다 보면 소름이 온몸에 싹 돋는 그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더 하나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저기 아랫부분 이제 차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창문을 열고 있었고 길이 되게 안 좋아요. 아래는 더 흙길이고, 그래서 창문 열고 길을 조심히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뭔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왼쪽을 딱 보는 순간 저는 허수아비인 줄 알았어요. 허수아비 보면 옷 같은 걸 상체 입고 약간 너덜너덜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뭔가 펄럭펄럭거리고, 딱 보는 순간 검정색 형체가 딱 허수아비 형체처럼 상반신이 있는데 아래 다리 쪽이 굉장히 가느다란 뭔가의 존재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실시간 라이브도 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 자체가 수신이 안 터지기 때문에 지금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취하는 고수여칠이랑은 굉장히 흡사해요. 고수여칠이 뭐냐면 상반신은 사람 형태를 띠고 있고 하반신은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로 토대로다가 나온 내용은 상반신은 있고 하체도 있지만 하체가 굉장히 가느다란 나뭇가지 또는 강목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다리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머님들과 인터뷰를 했던 결과 너무 흡사한 걸 하나 봤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헌팅을 하다 보면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위아래로 다 훑으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야외 헌팅이다 보니까 다른 장비들보다는 고스트박스와 녹음기 위주로다가 헌팅을 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편은 진짜 가파른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왼쪽도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물소리가 계속 나는 거 보니까 고수여칠이라는 존재가 돌을 던지거나 흙을 던지거나 뭐 이런 장난도 친다고 하잖아요. 네. 개여시랑 비슷하게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뭐 던지는 소리? 던진다. 던졌다. 뭐 던졌어? 방금 훅. 안녕하세요. 아, 이게 물소리에 묻혔을 수도 있어. 정확히 들었어요, 근데. 이 우측이었어, 나무 쪽. 네. 차 타고 오는 길에 뭐 겪었다면서? 아, 그게 올라오는 길이었어.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스팟을 찾느라 사실 아침이랑 저녁이랑 지금 다르잖아. 그 스팟을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오래 소모를 했는데, 올라오는 길에 분명히 내 오른쪽 귓가에 창문 열고 보고 있었잖아.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 어떤 소리?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바람 부는 소리야. 근데 사람의 바람 소리야. 근데 목소리가 곁들여진 사람의 바람 소리? 허밍 소리. 허밍처럼. 허밍도 아니야, 막. 이게 오른쪽 라인에서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영호한테 얘기를 했지. 분명히 방금 무슨 소리를 지금 들은 것 같다. 근데 그런 소리랑 연결되는 어떤 대담의 스토리나 뭐 인터뷰 내용은 없었어가지고 일단 스킵을 한 상태이긴 한데, 모르지. 또 여기 산이다 보니까 꼭 우리가 지금 초점을 거기다 두고 있지만 뭐 내가 뭐 다른 거에 좀 홀려서 그런 걸 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좀 신기하게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 앞쪽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돌? 창문을 열고 달리는데 왼쪽 앞에서 퍽 하면서 돌이 떨어졌어. 돌? 차에 아니면은 그 차 앞에. 형님, 그럼 지금 이런 장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이 느끼기에 약간 지금 어떤 장소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딱 느꼈을 때, 아까 그 여우차 타고 올 때 이게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산의 기운은 되게 맑아 보였어. 아, 맑아 보셨어요? 근데 산이 되게 많이 서려 있다? 산이 많이 서려 있다? 그런 느낌? 아, 일단 기본적으로 딱 그냥 드는 느낌은 한이 좀 서려 있다. 한이 좀 많이 서려 있다라는 느낌? 근데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소리 나만 들려? 들려요. 자, 그래. 똑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돌을 던지면 반응을 할까? 우리가 돌을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 아니, 야, 잠깐, 이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거 같아. 두두두두두 뭐야 이게?
조금만 올라가 보자. 이 위쪽에서 나는 것 같거든 지금. 와, 초점 나가는 것 같아. 어? 어? 익은 방에서 나는데? 네. 열려있는. 열려있는? 그럼 물을 등지고 나무 쪽으로다가 돌을 한번 던져보자. 무스 먼저. 아까 방금 난 소리도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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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던질까요? 네. 오! 씨! 났어. 잠깐만. 돌이 튕겨서 나온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위치가 달라, 소리가. 그리고 더 있다가 소리가 났어. 싫어. 다른 게 아니라. 싫어.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이에 켜봐, 무스야. 반응 없고. 한번 던져봐요. 안 나. 우연이었을까? 한번 더 던져볼까요, 선생님? 네. 아, 잠깐, 좀 큰 걸로 던져봐. 무슨 튀는지 확인 한번 해줘. 네. 자, 던집니다. 뭐야? 야, 못 들었어, 너네, 좀 전에? 어, 잠깐, 튄다! 튄다. 아니, 너네 못 들었어, 방금? 돌 떨어진 소리? 저기만 집중. 아니, 진짜 못 들었어? 네. 야, 우리 금방에 떨어졌어, 지금. 뭔 소리였냐면은, 봐봐. 이 소리가 맞나? 어, 이거, 이걸 못 들었다고? 나 왜 의심을 못 하고 있었지? 엄청 크게 났어. 야,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돌렸어, 바로. 그리고 EMF 떴어. 심지어 저쪽 방향이야. 내가 외출까지 튀었는데? 외출까지 튀었다고. 없어. 싹 빠졌어.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난 이쪽 찍고 있었잖아. 네. 앞에서 날라온 게 아니라고. 뒤에서 날라왔다고. 뒤에서 날라왔다고? 어. 아니, 야, 앞에서 나왔으면 내가 봤겠지, 날라온 거를. 맞네. 내 뒤로 뭐가 떨어지더라고, 댕진 씨 다리 쪽으로. 그래서 내가 화면을 아래로 싹 내렸단 말이야. 야, 너네 방금 둘 다 무슨 홀린 거 마냥. 아, 나 순간 멍해. 소리가 났는데도 너네는 이쪽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뭔가 여기 오래 있는 게 좋은 거 같진 않아요. 네. 나? 어, 나도 놀랐어. 소리가 났는데 난 니네 둘을 먼저 봤어. 아무런 미동도 없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왜 그렇게 멈춰있었지? 아, 진짜. 너네가 이거 나중에 편집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봤는데 봐봐. 와, 소름 엄청 돋는다. 자, 조금만 이동해보자. 네. 돌이 날라왔고 돌이 한 번은 따라하듯이 바로 연결됐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할 때 얘네가 먼저 돌을 던졌어. 아, 미치겠다. 큰 바위들이 굉장히 많다. 집. 혹시 여기가 집이라는 뜻은 아니겠지, 설마? 안녕하세요. 소리 들었어. 묵직했어. 이게 되게 이상하다. 이게 나 공통점을 찾았어. 잠깐만. 네. 둘 다 똑같아? 솔직히 말해줘. 진짜 방송가기 오버가 다 필요 없이. 네. 소리가 난 곳을 본 순간 거길 계속 보게 돼. 어, 나. 어. 좀 멍해. 멍하게. 나도 방금 거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어. 아, 진짜 홀리는 거야? 저희 계열실 조사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사람을 홀려서 미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네. 진짜 이상하다. 소리 또. 어?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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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시? 동시 쳤는데? 아니, 잠깐, 진짜 소름 돋아, 진짜로. 아이씨. 로베, 너가 개여실 좀 조사를 했잖아. 했었지. 어때? 이런 장소와 개여실과 출몰 지역이라든가 특징 이런 게 좀 어때? 좀 부합해? 아, 일단 나는 개여실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길 찾아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함으로써 확률이 있겠다. 어쩌면. 어쩌면. 그리고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의 말을 토대로
하다 보면 결국 모든 지점은 이쪽으로 오긴 해. 근데 무조건 이따가 아니야. 여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여기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목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든 좀 뚫고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아마 이제 산맥을 왜? 소리 못 들었어요? 무슨 뭔 소리? 소리 났잖아. 무슨 소리? 돌 굴러가는 돌 굴러가는 소리 나면서 여자 같은 목소리 들렸는데 돌을 굴리는 소리 났거든? 아 잠깐만 불을 싫어한다 그랬어. 밝은 걸 싫어한다 그랬어. 불 잠깐만 꺼볼게요. 아 불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이트 비전 했는데? 걷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것 같지? 필수에서? 아, 저 근데 아까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닝 때 두 번? 세 번? 오, 됐어, 됐어. 와, 깜짝이야. 전 나이트 비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소리. 오, 어, 저 돌 떨어진 소리 아니었어, 방금? 왼쪽에. 그치? 네. 어? 내가 어디에 있지? 놀리나? 얘네가 장난을 엄청 좋아한다 그랬어. 아 맞아 들었었어요. 지능이 아이의 지능 수준이라 그랬어. 혹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장난을 많이 친다면 이런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대로 해주지도 않겠지. 혹시 우리 앞쪽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아래? 아래? 지금 내가 느낀 건데 얘네 말은 다 반대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장난을 그렇게 치는 애들이면 정확한 대답을 해주겠어? 아니지. 물소리가 큰데도 돌소리가 난다는 게 진짜 굉장히 큰 소리 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돌이 갑자기 왜 떨어져? 말이 안 되지. 구간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올라가 보자. 아까처럼 지금 이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돌을 던져보는 거잖아. 그리고 한 명은 EMF로 만지다. 와 EMF 만지다 나오는 거 봐. 한 명은 EMF로 얘가 돌소리가 만약에 진짜 또 나거나 했을 때 올라가는지. 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던져서 소리만 나면 될 것 같아. 잠깐만 불 한 번만 꺼볼게요.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인다. 보여? 너네 보여. 와 잠깐만 엄청 무섭다. 어? 던질 때 말하고 던져줘야 돼. 범주 또 쳤어요. 그걸 나에게 주세요. 카메라 찍. 야야 잠깐만 돌 던지려고 하니까 그걸 나에게 달래. 네 더 줄게요. 오케이. 튀어? 툭한 가지 튀었어. 한 번 더 던져볼까요? 한 번 더 라스트. 야 던질 때마다 왜? 또 쳤어요. 어? 힘들어. 한 번만 더. 야, 세 칸. 오, 던질게요. 네. 기쁨. 오? 오? 야. 졌어요. EMF는? 두 칸에서 세 칸까지 올라갔어. 두 칸에서 세 칸까지.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어! 야 잠깐 뭐야 뭐야 아 잠깐만 근처 떨어졌어. 근처에 싸움? 야 무스 쪽이었는데? 내 근처에 떨어졌어. 바다가 어떤 포인트 있으면 그래서 내가 뭐 한번 얘기해볼게. 어 근데 경아 우리가 개어시를 만날 수 없는 조건을 하고 있어. 여러 명?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남자? 여기 퉁퉁이었는데? 여기 눈에 퉁소리 났는데? 이쪽? 어 조건이 뭔데? 조건? 어 우린 빛이 너무 많아. 어두워야 돼? 어두워야 돼. 라이트 비전으로 가자. 라이트 비전으로 갈까? 왜냐면 걔들이 어두운 걸 좋아한다 그랬고 그냥 이 정도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조건부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좀 시야도 좀 많이 차단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소리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지. 왜? 어? 어? 돌 던졌어. 소리 들었죠 형? 어 돌 던졌잖아. 맞아 딱 어! 우와! 우와! 오 왔어! 여기 굴러왔잖아. 어디? 방금 굴러왔잖아. 미친. 진짜로 로브 형 옆으로 따글따글 굴러왔잖아. 어? 형이 아까 소리 들었던 쪽이잖아. 그래. 내가 뭐가 툭 소리 났다고 했어. 야 불 끄자마자 반응 온다고? 야 다시 불 꺼보자. 불 껐어. 야 근데 나 앞에서 소리 들었는데? 난 뒤에서 들었는데. 야 이쪽에서 들었다고? 어 내가 그래서 멈췄잖아. 또 던져봐. 근데 앞에서 까까까 이런 소리 들었어. 야, 개어시 발작 버튼이 뭐야? 시끄럽게 하는 거. 아, 진짜로? 그치. 개어시의 발작 버튼은 속도지, 사실. 어, 빨리 가는 거. 속도가 좀 빨라야 돼? 빠른 것보다 일단 우리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오케이, 따라보지. 가보자. 얘가 가만히 있는 애는 아니거든.
야, 여러 명이 있을 때도 나타나? 그렇지, 왜냐면 오토바이 동호회 분들 있잖아. 여러 명이 가잖아? 근데 한 사람한테만 막 보인다든지. 그 인터뷰 내용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누가 탔는데 그 사람은 막 이상해지더래. 근데 소리! 오! 진짜 다 잡았다! 왔다! 오! 괜찮아?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야, 잠깐만, 가만 놔줬어. 괜찮아? 놔줬어. 예, 가만 괜찮아? 그게 아니구나, 목이 너무 아파. 목? 목? 아니, 목이 확 돌아가가지고 진짜로. 아하. 아, 그 담았구나. 아니, 괜찮아? 잠깐만, 진짜로, 진짜로. 아니, 근데 소리가, 아. 야, 또 났다. 소리. 또 소리 났어. 소리 났잖아. 우주. 야, 근데 방금 존나 날라갔다. 방금 존나 무서웠다. 왜? 내가 잠깐만. 똑같이 보여줄게. 나는 봤어, 돌 날라가는 걸. 이렇게 날라갔어. 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어디세요? 아, 자꾸 어디세요를 묻잖아. 장난치듯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나와서 같이 놀 수 있나요? 여기 소름 확 돋아 갑자기. 뭔데 이렇게 큰 이런 게 맞아? 아, 이 진짜 크다. 갑자기 떡하니 이게 맞아? 뭐야? 뭐 떨어졌는데? 엄청 빨리 떨어졌는데? 뭐 산이니까 바위가 있을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저 바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 같냐? 저 위에 걸터 앉아서. 우리 보면서 뭔가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것 같아. 난 지금 보이는 게 없거든? 야, 돌 떨어지는 소리. 왼쪽. 사방에서 난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포인트가 사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지금. 저희를 정신없게 만들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왼쪽 돌았을 때 이쪽에서 또 척소리를 듣긴 들었거든요. 아, 나도 뒤에서 뭘 듣긴 했는데 난 그냥 넘어갔어. 왜냐면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소리가 나니까. 무스야, 초코파이 있지? 응. 우리 여기 한번 함정카드 만들어보자. 이 돌에 초코파이 올릴 수 있을까? 저 올려볼까요? 올리고 방금처럼 돌 던져보자. 오케이, 확인. 삑삑이 있어? 형 거 들고 있어 볼래? 오케이. 이번엔 삑삑이로 한번 잡아보자. 아까랑 똑같이 돌 던져보자. 좀 세게 던져볼까요? 뭐 편한 대로 볼게요. 삑삑이가 아예 반응이 없고 초코파이도 반응이 없고 소리 반응도 없고. 한번 더 넣을까요? 오케이. 안 난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나? 갑자기? 뭐야? 진짜 희한하다. 오케이, 확인. 초코파이 수거하자. 이곳은 내 장소입니다. 봐봐. 다 자기 장소라고 그러잖아, 여기를 자꾸. 여기 붙챙겨라, 초코파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이 돌 쪽 뒤로 마치 누가 불이 났게 뛰어가는 것 마냥 나뭇잎을 헤치면서 이게 한 5초, 6초 이상이 있었거든?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홀린 거 아니야? 난 못 들었어. 나는 너무나도 심하게 이 진짜 이 나뭇잎을 나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좀 지나서 야생동물인가로 생각을 했어. 뭐 진짜 뭐 홀리는 그게 있나 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항상 이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둘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한 명은 정상이야. 아까도 그랬잖아. 아, 맞네. 공통점은 홀리는 듯한 행동이 많네. 홀리는 듯하고 돌 소리, 돌 던짐. 그럼 어디 방향인 거야? 이쪽. 날라온 게? 이쪽에서 우측에서. 그럼 좌측. 이쪽이야? 산? 와, 우리도 다 이쪽이야. 홀. 대부분. 제가 오전에 왔었잖아요. 이 바위를 개여시 바위로 추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이 바위는 뭐야? 이거 뭐? 아, 이 바위 등. 홀리. 잠깐만, 뭐야? 야, 이상해진다니까, 사람이. 나 오면서 바위 못 봤는데 여기 있네, 바위가. 이상해진다니까. 근데 아까 로봇 듣고 있거든. 여기 바위가 양쪽에 갈라진 바위가 있어. 여기 아니야라고 해서. 저거 갈라진 바위가? 네, 개요시 바위로 추정을 하는 게 시현 형도 그랬었잖아요. 갈라지거나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상징성. 입구 쪽. 장승처럼. 근데 다른 바위들보다 저게 상징성이 굉장히 더 높아.
추가적인 거 하나 더 있었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할 때 네. 돌을 던졌잖아. 네. 돌을 던지는데 한 번 던질 때마다 EMF를 들고 있었거든? 네. 한 칸씩 늘었어.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 그치. 여기는 맞는 것 같아. 길목 자체가 명확한 베스트 포인트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길목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근데 나는 요 라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라인으로 오니까 주로 고튜브가 나오는 게 여긴 내 장소야? 내 집이야? 진짜로? 내 집이야, 내 장소가 엄청 나와. 그러면 여기를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기웅이가 답사를 왔었던 저 바위가 맞네, 포인트가? 그쵸, 저쪽 끝에 바위를 일단은 가장 의심하고 있긴 해요. 가보자, 그럼 그쪽 위주로 해서 여기를 포인트 지점으로 헌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돌이 스팟이잖아. 어찌 보면 시원 형이 말씀하신 그 특정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고 이 부근에서 약간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솔직히 여기라고 해서 입구가 여기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 앞, 뒤로. 여기 우리 중심으로 사방. 사방을 보자. 자, 일단 전자기장 체크 한번 하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면 발소리 때문에 뭐가 날라와도 모를 것 같아. 그냥 고정으로 시저 탱크처럼 박고 그 고정으로 박자. 당신의 오른쪽에. 어? 누워! 됐어. 오른쪽에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맥스까지 올라왔었는데? 맥스? 그 전에 당신의 오른쪽에가 나오고. 다시 들어와. 됐어. 든다. 어, 잠깐 카노도 튀어. 맥스 잡았어. 오, 야, 그. 오. 야! 어? 올라간다. 한우도. 한우도. 저쪽이 맞나 보다. 돌도 저쪽에서 날라왔잖아. 넥스. 야, 바위에서 왜 전자기장이 돌아? 빠졌다. 뭔가 조건 같은 게 있는 건가? 그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 불빛 꺼보자. 최소화로 나이트 비전 돌리고. 야, 정신 울렸다. 뒤에 맥스. 나 튀었어. 왔다 빠졌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 있죠? 야, 동시에 울리는데? 얘가 너무 빨라서 그런가? 지금 무수도 바위 쪽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 저쪽 오른쪽 하나 바위 더 있는데 거기도 붙어볼래? 맞아. 셋 다 붙어봐. 초점 겁나 나간다. 자, 지금 양쪽에 초록색 보이는 게 EMF입니다. 하나, 둘. 야, 그럼 이 상태로 지금 내 옆에 누구 있지? 로브 말고? 왜? 못 떨어졌어. 어? 못 떨어졌다고. 뭐가? 저 왼쪽으로요. 진짜로. 왼쪽? 진짜. 잠깐만, 무스야 들었어? 나 못 들었어. 야, 여기서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니, 진짜 미세하게. 진짜 떨어졌어, 맘대로. 진짜 미세하게 두 번 소리 나가지고, 아예 아니겠지 한데 갑자기 툭 떨어져가지고. 아니, 왜 저쪽에 안 떨어져? 집이 맞나봐. 쫓아내려고. 카노꺼 살짝 튄다. 세 칸까지. 야,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또. 야, 카노꺼 뭐야? 똑같이 다시 가봐. 무스랑 뱅진. 다시 가보고 대기하고 있을 때 저희 대포 형 제 옆에서 저기 중간 사이로 돌 하나 던져줘 봐. 무스랑 카노 사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올라왔거든? 좀 콘돔 던질게. 나는 이거 후레쉬 하나만 켜놓을게. 아니다, 꺼야 조건이 맞는구나.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제가 그 약한 거 하나 켜놓을게요. 잠깐만. 야, 카노 튄다. 카노 갑자기 튄다? 카노만 튀어 지금? 카노만 튀네? 딱 좋다. 야, 맥스 친다. 야, 카노만 튀어. 관광이다, 관광. 대포 형. 돌. 야, 뭐야, 무슨 거 튀었어? 내 거 튀었어? 봤어. 돌 던지는 순간. 나 빠졌어. 안녕하세요. 우리랑 놀고 싶습니까? 돌 던지는 소리 났어. 여기선 안 들려, 솔직히 말하면. 형님. 물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 뱅진이야. 말한 적 있어? 아니 형님 아무도 못 들었어? 왜? 요 형 왼쪽에서 소리 들렸잖아. 나 사람 말하는 소리. 그자 들렸을 것 같은데 요 형. 나?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아무것도 안 들렸어. 아니 사람 속삭이는 소리다. 야 카노야. 네. 너 거 맥스? 카노 맥스. 사람 속삭이는 소리? 진짜 나 요 형 캠코더에 들어갔을 것 같아. 누나 빠르다 진짜. 난 근데 하나도 못 들었어. 아니 저희랑 한번 놀 수 있을까요? 장난을 좋아한다며. 장난 좋아한다? 영리하다 했어. 야 근데 어떻게 야! 질렸다. 미친. 미쳤다. 잠깐만. 왜? 야, 내 옆에 돌 던졌어. 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셋은 아무도 못 들었어, 또. 나 못 들었어. 나만 못 들었어? 그리고 우리도 안 놀래. 아니, 기웅이랑 나만 들은 거야, 지금? 야, 그냥,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내 왼쪽 발이 옆에 떨어졌어. 아니, 나 여기 쪽을 앉아 있었잖아. 근데 여기 떨어졌다니까? 안 느끼냐고. 나 미치겠네, 진짜. 진도나? 그것도. 병진이 형 있는 데서 사람 말하는 소리 들리잖아. 뭔 소리야? 안 들려. 조금만 기울고 집중해줘. 진짜. 볼 거고 한번 앉아보자.
그래 그래. 철에 집중해보자. 그럼 형이 여기 앉아볼게. 말 아무도 하지 말자 우리는. 기다려봐. 그럼 내가 이리로 간다. 오케이. 어. 무스 친다. 야, 무스가 올라간다. 무스만 맥스야 지금. 댕진 쪽은 반응 없어 지금? 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형 거기서 목소리 안 들렸어? 아 이쪽? 지금은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어? 이상한 게 들려도. 뭐가 보여? 왜? 아니 또 어차피 추억을 많이 봐. 연두색깔 불빛 같은 게 이렇게 쓱 지나가서 내가 잘못 본 건가 보네. 신나. 이게 중요한 게 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해. 지금 보면 다른 걸 보고. 맞아. 그러게. 어. 목소리고 누군 돌이고 누군 불빛이고. 아 근데 공통적인 건 돌이야. 안녕하세요. 우리랑 놀아볼까요? 야, 나 내 뒤에서 뭐가 소근소근 거려. 요. 어? 뭐가 삐 소리 아니야? 아니야, 내 뒤에서 사람 소리 소근소근 거리. 삐 소리 났잖아. 삐 소리도 났고. 나 못 들었어. 나 로브 쪽에서 들렸는데? 나 아니야, 난 저기서 들었어. 나 못 들었어. 나 저 뒤에.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야, 봐봐. 야, 초록색 불 때렸다. 왜? 형 맞지? 와! 왜? 초록색 불빛! 초록색 불빛 났다! 죽게 불이에요? 삐이소녀자! 아니 어디서부터 가라갑니다. 아니 어디? 삐이소녀자! 나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야 초록색 불빛 났어. 아니 초록색 불빛이 어디서부터 나가냐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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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아 이쪽으로 뻥치신 거. 아 진짜로 진짜로 나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나 진짜로 불 꺼봐 보자. 불 꺼봐 초록색 불빛 어디? 불빛 형은 초록색 불빛 이제 나온다. 기다려봐. 어? 어 저기! 야 뭐야? 어디? 나지? 저 났어. 어디? 나니까. 공중에. 공중 맞아 공중. 아 이제 화면 안 찍혀. 안 찍혀 저거. 나온다. 야 움직이는데? 움직여요. 움직인다니까요. 안 당겨? 절대 안 당겨. 안 찍혀. 돌! 야 제 앞에! 돌! 야 바로 앞에 떠왔어. 어 여기다. 요거다! 야 미쳤다 이거. 잠깐만. 야 이거다. 야 내 바로 앞에 떠왔어. 야 미쳤다. 내가 본 거는 좀 컸어. 주먹만 했어. 요만했는데 아니 난 안 보이는 거야. 어딜 자꾸 보라고 형, 이러는데 우리한테 다 다르게 보이게. 카너가 내 옆으로 와서 어깨를 잡고 형 저기 봐라는 거야. 난 카메라를 찍어야 되잖아. 카메라 본데 안 보여. 그래서 앞을 봤는데 초록 색깔이 처음엔 좀 진해. 진하다 갑자기 뭔가 확 커져. 확 커지다가 갑자기 좌우로 한번 싹싹 하다 싹 없어져. 야 근데 이거 순차적으로 봤을 때 발동한 거 너네 기억나? 셋 다 있었지. 셋 다 있었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 야 내 뒤에서 자꾸 소근거리는 소리 난다고. 그리고 네가 갑자기 삑삑이 켜진 거 아니야? 이러고 아니, 삑 소리 났어. 그리고 내가 초록색 불빛을 보고 초록색 불빛 뛰었어. 보고 뛰고 따다당 보인 거거든 지금? 아니 잠깐 손 너무 덥네 이거. 지금 좀 홀리게 하면 뭔가 있다. 이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서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서로 언성 높아진다. 서로 말이 맞다. 맞아. 네 말이 맞다 뭐 이 말이 맞다 하면서 몇 명만 보니까 들으니까 자꾸 언성 높아져 점점. 보니까 야 이게 홀려서 그렇게 하는. 아 진짜 이게 안 믿고 싶거든. 의미 부여잖아. 아 근데 너무 지금 다 다른 생각에 다른 걸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해. 야 이거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아 느낌이. 야우야. 야 또 있다. 뭐야 초록색. 왜 어디? 봐봐. 불 다 내려봐. 코너 다 내봐. 보자. 코너 왼쪽 코너. 어디? 나. 어디? 보인다. 야 나 안 보여. 형 정명이야 그때 봐. 아니야 미안해. 형 나 안 보여. 나 안 보여. 아니 형 그냥 기웅이 형 봤어. 기웅이 형 정면 그냥 도로 제일 끝에를 계속 주셔서. 완짝하고 없어진 거 봤어. 오케이. 아 거기만 보면 돼. 좀 멀어. 뭔 소리 나 안 보여. 아 그냥 저도 안 보여. 아까 전에 봤더니 지금. 형 손 잡아 이쪽. 나 눈 멀었나 봐. 나 안 보여 이거. 야 뭐야? 보여? 저 없어졌어. 아닌가? 잘못 봤나? 아까처럼 안 보이네. 아까처럼 없어. 내가 봤는데. 아니 존나 선명했다니까 진짜로. 왼쪽에. 나 방금 봤어. 너 지금 뭐 잘못 봤나? 야 귀신 날 것 같아. 구석에. 어 잠깐만 나 지금 구석에 그림자가 이렇게 검은색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이런 거야. 일단 보자. 진짜. 보셨다. 어? 야 돌소리. 야. 돌소리. 형 저거 보고 유인한 다음에 저기 쳐다보게 한 다음에 던지는 거 아니야? 아 장난에 좋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불빛으로 유인한 다음에. 야, 나 후레쉬 한 번만. 야 그럼 뭐 똑같은 존재야? 도끼비 불을 비슷한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얘네가? 형 도로가를 보면 안 되고 도로가 우측. 와! 야! 됐다 맞다!
맞다! 오른쪽에! 뛴다! 형 가까이 왔어! 야! 와! 방금 왔다 그러잖아 또! 야, 더 가까이 왔네. 아, 야, 소름 돋아. 뭐야? 방금 또 바짝 걸었어. 야, 저건 뭐야? 나뭇가지 뒤에, 나뭇가지 뒤에. 잠깐만, 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야, 위로 올라가는데? 야, 더 가까이 왔네. 야, 보였지? 뭐야? 야, 미쳤다. 빨간색이. 야, 빨간색도 나. 빨간색으로 뭐야? 움직여. 왼쪽 위에. 왼쪽 중간. 중간. 전봇대. 여기는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저걸 안 잡힌다고? 전봇대만 잡혀 지금. 전봇대만. 잡혀? 아니 불빛 색깔이 바뀌었어. 야, 카메라 안 잡혀. 갔다 우측으로. 카메라 안 잡혀. 팀으로 나눠서 여기를 헌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위쪽에서도 계속 돌 던지는 소리나 이런 걸 좀 들었고 아래쪽에서 헌팅하던 여우팀이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침 저희가 도착한 이 장소가 개어시 바위라고 추측이 되는 돌 앞에서 이제 헌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EMF 반응도 이상하게 뭔가 깜빡이는 것처럼 살짝 왔다 빠지는 식으로 거의 했잖아요. 계속 막 맥스를 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돌 던지는 소리가 들리고 각자 위치에서 정말 무섭게도 서로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 그 와중에 저쪽 끝에서 초록색 불빛을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게 도깨비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우리가 헌팅을 좀 4명이서 하든 5명이서 하든 6명이서 하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치. 오늘 다 이상해. 맞아. 나도 이상을 내 스스로가 느끼는데 모두 내 시각으로 봤을 때도 다 이상해졌어. 뭔가 화가 많아졌고 누구는 굉장히 뭔가 막 예민해지고 맞아 짜증이 많아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심령적으로 뭔가 홀린 느낌이지 않나. 맞아 진짜로 다 약간 나도 이렇게 많이도 갔었고 따로도 갔었잖아. 이런 애들의 성격이 아닌데 여기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이게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점점 저희가 격양이 돼요. 격양이 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교통의 요충지였었던 골이에요. 옛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 길을 지나다녔을 거고 이런 위치에서 개어시 바위로 추측이 되는 곳에서 헌팅을 진행을 했고 좀 흥미로운 결과를 얻은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진짜 싸울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여기는 느낌도 그렇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을 좀 변하는 느낌이 굉장히 크네요. 서당골 헌팅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